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제가 여기 수국꽃이 피면 한번 온다고 했죠? 드디어 수국꽃이 피었습니다. 어제 제가 출근길에 여기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수국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비가 와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제가 좀 영상에 담아야 되겠다. 아주 큰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또 꽃밭에 가서 풀 작업 좀 하고 지금 이제 오는 길에 들려고 왔답니다. 아, 정말 그렇죠. 여기 엄마 김밥이에요.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엄마 김밥집. 제가 계속 꽃보다 김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거 수국 보세요. 이게 목수국인 줄 알았는데 목수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목수국 같지가 않아요. 목수국은 그 꽃송이가 조금 길쯤하고, 근데 얘는 동글동글해요. 아, 이게 무슨 수국이지? 굉장히 얼굴이 제 얼굴보다 더 커요, 정말. 그리고 보세요. 우와, 요런 수국, 요런 색깔. 저는 또 수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요거는 아나벨 수국일까요? 아나벨 수국은 또 들어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색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제가 불도화를 보고는 저는 불도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상하게 그거는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수북하게 크니까 꽃을 보면 그냥 질린다랄까? 그래서 그냥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야생화를 키우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또 이런 수국을 보면 수국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볼수록 매력이 있고 예뻐가지고 이제 또 수국도 매력에 또 빠졌다고 할까요? 은하의 정원님 영상 보면 또 수국이 정말 예쁜 수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영상 보고 진짜 뿅 갔답니다. 근데 요즘 또 많은 유튜버님들이 수국, 요즘에 한참 수국이 필 때이다 보니까 수국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보다 보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요건 또 달라요. 요거는 약간 같은 얼굴인데 색감이 핑크 톤으로 이렇게. 아우, 진짜 예쁘다. 아니, 수국 꽃 모양도 이렇게 정말 예뻐요. 지금 그러고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아, 요거는 뭐지? 요것도 수국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름표가 있어요. 폴스타라는 수국이에요. 폴스타 수국. 아, 예쁘다. 얘들 지금 이런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요거 이름 뭐였지? 색이 멜람포디움이에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사장님이 이거를 한 판을 사다가 심으셨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월동이 되는 아이가 아니라서 사장님이 이거 엄청 찾아서 이렇게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꽃이 한참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멜람포디움. 그때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요 멜람포디움은 또 여름에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막 물르기도 하는데 이 멜람포디움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올라온 거 보면 리아트리스 걔 같은데, 얘는 벌써 이렇게 끝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아직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꽃밭에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 키가 더 요 아이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저도 제가 무슨 색으로 꽃이 필지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예쁜 보랏빛 리아트리스가 이렇게 피우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또 항아 코스모스, 이렇게 항아 코스모스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예뻐라. 아, 요 멜라포디움 여기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많이 있네. 예뻐. 너무 예뻐. 수레국화 많이 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졌네요. 이렇게 아게라톤도 이렇게 지금 여기 하나가 더 심어 놓으셨죠. 아게라톤 완전히 엄청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요거 세이지, 한입 세이지. 요거는 체리 세이지.
이 체리 세이지가 참 예쁘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입 세이지. 근데 제가 한입 세이지, 체리 세이지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께서 체리 세이지도 한 3년이 지나면 새로 꽃필 때 이렇게 한입 세이지로 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가 북부 쪽이다 보니까 요 아이를 겨울에 월동을 못하다 보니까 1년생으로밖에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변해서 한입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꽃을 보면 체리 세이지는 요 잎도 요 자줏빛으로 되는 거 보니까 다른 거 같은데요? 얘랑 얘는 완전히 체리 색깔이에요. 그리고 요거가 아마 얘가 얘는 한입 세이지 맞아요. 얘랑 한 나무에서 얘랑 하얗게 이렇게 피면 또 이제 이렇게 투톤으로 변하나 봐요. 그러니까 체리 세이지는 이렇게 꽃받침도 자주색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 같아요. 요거는 체리 세이지고 요거는 한입 세이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거는 체리 세이지가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꼬리풀인가?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데 뭔가 하나 꼬리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했는데 사장님 요것도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것도 예쁜 이름인데 요것도 이름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 진짜 많이 폈는데 지금 다 졌나 봐요. 얘는 큐피티의 화살. 큐피티의 화살인데 아직 꽃이 안 핀 건지 모르겠어요. 뭔지. 이거 로벨리아 보세요. 하나는 피었습니다. 로벨리아. 대박. 예쁘죠? 로벨리아. 이렇게 진짜 함덕이고 엄청 큰 화분에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진짜 예쁘죠? 사장님이 해마다 요거는 빠뜨리지 않고 심는다고 하셨거든요. 요거, 베고니아. 꽃 베고니아. 요 아이가 꽃 베고니아예요. 진짜 예쁘죠? 아, 사장님도 여기 금어초 이렇게 예쁘게 심으셨네요. 금어초. 칼라별로. 진짜 이렇게 한 하루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아우 예쁘다. 구모초예요. 구모초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 얘는 뭔데? 얘는 뭐지? 부틀레아인가? 부틀레아 이렇게 큰가? 그런 것 같아요. 부틀레아 같아. 얘는 그거 백리향. 하나님도 백리향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꽃이 피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백리향 이렇게 큰 용을 화분에다가 저도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고 싶어갖고 여기서 하얀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하얀 화분에 괜찮네요. 진짜 하얀 용분에다가 이렇게 백리향을 심어놨는데 너무 괜찮네요. 정말 예뻐 예뻐. 이거는 뭘까요? 뭔데 얘 푸른바구이일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빨간 프룩스가 아직 안 폈어요. 이거는 프룩스는 아직 안 폈고 이쪽에 보니까 어머나 이거 뭔데 이제 꽃이 다 졌네요. 꽃이 다 졌어. 얘 꼭 팝콘 베고니아 같이 생겼는데 팝콘 베고니아인가? 엄청 크네요. 꽃송이가 이렇게 얘 꼭 핀 걸 봤어야 되는데 얘가 샤프란인데 얼굴이 굉장히 큰 샤프란이더라고요. 근데 꽃 핀 걸 지금 못 봤어요. 이거는 종이꽃인가? 종이꽃 같기도 하고. 여기 인동초. 사장님 인동초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위로. 여기 지붕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시나봐요. 이렇게. 인동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꽃 보세요. 예뻐. 지금 인동초 꽃이. 향기 좋다. 인동초 향기 너무 좋네요. 지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또 줄기를 인동초를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꽃사랑 해선님 영상에 가면 인동초를 그냥 그 외목대로 이렇게 키워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토피어리식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토피오리를 자리가 좁으니까 올리지는 말고 토피오리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도 너무 예쁘네요. 여기 담장 아니 지붕에 올리는 거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아유 이 사장님 팝콘 베고니아 핑크색 빨간색 아우 예뻐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아유 예쁘다. 잘 키우세요. 이 사장님이 화초들을 진짜 잘 키우세요. 여기 이제 카네이션들 그리고 여기는 유리호프스 여기는 블루세이지 이렇게 또 화분에다가 이렇게 원형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로즈마리 허브랑 이런 아이들 이렇게 사장님이 김밥집 이렇게 김밥도 하시면서 또 김밥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칼국수도 굉장히 맛있어요. 또 여름이라서 콩국수도 또 하시네요. 반찬들도 맛있고 또 김밥에 들어가는 그 삭힌 고추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 사장님 직접 삭혀가지고 김밥 재료로 사용하시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이정구 신곡동에 있는 엄마 김밥집 이쪽 여기 오셔가지고 꽃 구경도 하시고 또 맛있는 김밥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안에는 지금 재련음이 이렇게 안에는 또 식물도 많아서 재련음도 엄청 풍성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아이 이름을 몰라서 조금은 아쉬운데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우 진짜 꽃 너무 이쁘다. 수고 요런 색깔이랑 이렇게 아주 아이보리한 색깔이랑 이렇게 약간 연한 핑크색으로 띄는 수국이에요. 어머나 여기 블루베리가 엄청 많이 열렸네요. 아 요건 앵두. 요거는 앵두. 블루베리는 꽃이 안 폈더래도 진짜 블루베리 열매가 없어요. 요건 앵두가 이렇게 달렸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엄마 김밥집 또 이렇게 수국이 살짝 펴서 제가 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고객님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근데 오늘 비가 조금 오고 나면 조금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